네, 이어서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원전 쪽을 가지고 오셨어요. 요 업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최근에 저는 깜짝 놀란 게 원전이 이렇게 크게 그죠? 상승할 줄 몰랐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좀 이벤트가 있긴 한데 여기에서 지금 이 원전이 진짜 수혜를 받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 테마적인 형태를 가지고 가는 것인가를 좀 중간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전력 설비든 뭐 같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원전의 경우에는 약간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올라가면 다 좋죠. 심지어는 원전 관련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오랜 시간 동안 힘든 그 시간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빨리 더 회복이 돼서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연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는 방산주에 이어서 진짜 정책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워낙 많은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 정책 수혜주인지를 사실 선별하기가 힘들었는데 주가가 좀 화답을 하는 것 같고 한국의 원전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 기존에 그 민생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민생 토론회가 한 10번째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네. 그만큼 지금 거기에 따른 그 내용을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작년에 우리나라 원전 성과가 좀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3, 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를 하기도 했고 작년 6월에는 전력 개발 실시를 통해서 계획 승인에 따른 내용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인허가 절차를 18개월로도 단축을 했던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기존 원전 중에는 이제 뭐 만료가 되는 시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 고리 2, 3, 4호기 등이 한 10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걸 연장을 시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일감 공급에 대해서도 2022년 당시 때는 한 2조 원 정도, 2조 4천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2023년 작년의 경우에는 3조 원으로 좀 확대를 했었고 심지어는 SMR 시장 착수 그리고 이집트, 루마니아 등의 이제 수주에 따른 성공도 좀 진행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3월 달에는 SMR 시장에 대응한 그 독자 노형 개발 착수에 좀 들어갔던 이력이 있기도 하고 7월에는 민간 합동 SMR 그 얼라이언스를 좀 출범을 하기도 했었고요. 심지어는 그러면서 이제 수주가 나오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4조 원 이상의 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부터 4조 원 이상의 그 계약을 수주하는 데 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전 정권보다는 지금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주가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갈 텐데 말씀처럼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 실제로 주가 흐름 좋습니다. 이렇게 주가로까지 나타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큰 원인이지 않았나로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원전 폐쇄에 대해서 매우 비판하는 인물로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그 일론 머스크를 좀 검색을 해보시면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시긴 했지만은 굉장히 원전 폐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는데 지난달 29일 때 일론 머스크 가 보시 그 커넥티드 월드 컨퍼런스에서 AI 증가에 따른 그 전기 부족을 좀 언급을 했고요. 내년에는 그 충분한 전력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먼저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내용들 코멘트가 먼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당시 때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전혀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AI 업계가 데이터 센터 등의 그 급증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 규제 완화를 좀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좀 부각을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 수요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는데 현지 시간 그러니까 7일 정도 때 워싱턴 포스트에 대해서도 그 포스트가 미국 전역의 전력 부족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를 언급이 나오면서 결국은 AI 쪽과 같이 좀 연계되면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맞나 싶기도 하고요. 사실상은 좀 약간 좀 테마적인 형태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해서는 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AI 발전 그 전력 소모 증가에 따라 원전과 SMR 투자 확대가 전망된다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 리포트를 통해서 봤을 때도 챗GPT가 그 구글 검색보다 전력을 한 10배 정도 소모를 하고 이미지 생성 테스트의 경우에는 전력을 한 60배 정도 소모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결국 전력이 이제 필요해지다 보니까 원전이 굉장히 좀 많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컴퓨터가 지금 굉장히 좀 고도화가 된다 하면 전력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겠지만은 지금은 주가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민생 토론회에서 원전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어떠한 내용들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에 대해서 총 네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민생 토론회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은 좀 내용을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11차 전력 수급 계획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이전의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전 일감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제 3조 원 정도라고 했는데 올해 한 3조 3천 원 정도 확대를 하고 있고요. 확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금융 지원의 경우에는 1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좀 예정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투자 확대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특히 이제 그 R&D 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SMR 등의 그 4세대 원전에 대해서 5년간 4조 원 투자를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그때 당시 때 그 민생 토론을 통해서 보도 자료가 나왔을 때는 그 헤드라인 포인트가 5년간 4조 원 투자였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그 5년간 4조 원 투자보다는 오히려 금융 지원 정책이든 세제 혜택이든 일감 지원이든 여기에 굉장히 좀 포커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SMR 클러스터 육성 계획도 좀 발표가 됐었고 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정책을 내세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제가 뭐 은퇴를 했거나 뭐 어떻게 됐겠죠. 근데 50년까지 계속 좀 길게 끌어갈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정부 측에서 길게 보고 있다. 이게 단순한 뭔가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아마 그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 아마 그 12대 국가전략 기술에 대해서도 여러 번 풀어드렸다가 네. 이거 너무 복잡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전도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때는 30년까지 로드맵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좀 더 넓게 봐서 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계속 좀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해외 쪽에서도 기존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섹션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2026년까지는 이러한 기조를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2027년 때부터는 어떤 상황이 변수가 발생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더 끌어올릴 만한 이것이 또다시 좀 올라갈 만한 어떤 이벤트들이라든지 모멘텀 지금 이 시점에서 있습니까? 좀 더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먼저 여기부터 좀 살펴보자 한다면은 우리는 그 엔비디아든 AMD든 그 뭐 심지어는 비트코인 올라간 것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뭐 슈퍼마이크로든 굉장히 다른 기업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미국의 그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뉴스케일 파워가 2월 당시 때만 해도 2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3월 들어서 벌써 7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여기에 따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서 국내 전반적인 그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부각을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좀 살펴볼 때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입찰 이슈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그 전 단계 때는 제11차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등이 있기는 하지만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입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와 프랑스 간의 지금 2파전은 좀 좁혀져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뉴스케일 파워가 웨스팅하우스가 탈락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냐 프랑스냐 이 파전이 될 가능성이 되고 있는데 5월 말까지는 입찰 평가가 좀 맞춰진다 합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아직까지 좀 모멘텀이 있고 6월에는 원전 건설 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단기 모멘텀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부정적인 모멘텀이 될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체크를 해두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계속 이전부터 나왔던 게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느낌상 조만간 좀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 통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원전에 대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모멘텀이 붙는다 하면은 일시적으로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AI 전력 공급에 대해서는 계속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승 탄력은 아직까지 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테마적인 느낌들이 강한 것 같다라고 해서 여기서 선별을 하실 때는 실제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미국 대선. 아, 네. 그거랑 관련해서 대선 관련해서는 오히려 테마 쪽으로 더 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도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은 지금 아까 그 우리나라와 프랑스와 관련된 체코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더 큰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거다. 일단 거기에서 만약에 이건 속어인데 부러진다면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올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지금 수주나 여러 가지 확대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시적인 조정이지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뭐 누가 당선이 되든 뭐 언급은 또 그때 가서 또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좀 약간 그 시각적인 성과적인 부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I 때문에 만약에 원전을 설치를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빨리 일감이 늘어난다 저는 좀 그렇게 보진 않고요. 원전에 대해서는 원전을 짓거나 그렇게 할 때는 여러 가지 단기적인 요소가 있고 심지어는 지리적 요소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산이 많고 심지어는 시간이 굉장히 좀 길다는 것이 좀 포인트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그 1,500억 관련된 그 수주가 발생됐잖아요. 근데 기간이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주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간을 살펴봤을 때 과거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그 수주를 계속 쌓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길어진 것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관련된 종목들의 전략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이 업종을 접근해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그 원전은 테마적으로 일단은 좀 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네. 잘 됐으면 한다는 바람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실제적으로 좀 테마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로만 잘 반영이 된다 한다면 진짜 원전주는 말도 안 되는 제가 상승을 더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서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 분위기는 연출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신규 접근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여기에서는 적은 비중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총선 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신규 접근 시 적은 비중으로 갈 수 있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 밴드를 정해서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굉장히 좀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기업별 이제 주가 상승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갈 수 있어 무조건 잘 될 거야 보다는 지금은 스케줄적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파르게 되게 좀 빨리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가다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탄력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모멘텀이 생겨야 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런 기업들이 잘 가더라고요. 계속해서 가는 기업들이 신고가 대기하는 기업들이 다음날 또 고가를 경신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다면 종목은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적절하다고 보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괜찮고요. BHI도 괜찮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기업도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기업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BHI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BHI는 그 발전용, 제천용 산업설비 설계 생산업체긴 한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86%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배열 그 회수 보일러라는 게 있었고요. LNG 복합화력 발전 설비에 따른 내용들이 좀 있으면서 좀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의 경우에는 그 LNG 복합화력 발전 설비에 대해서도 총 2천억 원 규모의 이제 계약을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주적인 부분들이 이 BHI의 경우에는 계속 좀 늘고 있어서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단기 탄력성이 굉장히 센 기업이 지금 이 BH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HI의 경우에는 접근을 계속 해보셔도 되는데 심지어는 최근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샘코3 아까 2천억짜리 그거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계약을 공급을 체결을 했다는 걸 봤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대해서 좀 더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대우건설과도 47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BHI가 좀 더 탄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가 이제 뭐 3조 3천억의 규모의 그 원전 일감을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내용이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일감 공급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동사의 경우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난해 4분기 때 그 4분기 기준으로 동사의 수주 잔고가 약 7천억 원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쪽이나 그 우리 기술이나 그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BHI 쪽이 탄력이 좀 더 클 수 있다. 그렇지만은 시가총액이나 그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밖에 접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사거래일 동안 일단은 거래량이 좀 크게 실렸고 네네. 그리고 한 2월부터 일단은 좀 120일선 위로 완전 좀 올라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최근에 좀 핫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잘 아시는데요.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네. 120일선 보지만 저는 200에서 300까지 넓게 봅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조정치를 생각을 하고 좀 보다 보니까 네. 200에서 300까지 보는데 다 지금 정배열 상태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탄력성이 더 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제가 아직까지 300선이 좀 확실하게 틀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회가 좀 더 있어서 10,400원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만약에 그 10,500원만 잘 뚫어내고 안착을 한다 하면은 제가 보기엔 12,0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거래량을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거래량 상승 빈도 대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좀 살펴봤을 때도 그 작년 한 7월 13일에서 14일 때 거래량이 대폭 커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상승하고는 상승할수록 작년 7월 14일 때 13일이나 14일 기준으로 만큼의 거래량 이상을 돌파를 한다면은 그때는 매도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 거래량이 좀 터지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겠죠. 아 일단 예 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번 더 그 전력에 대한 부족성을 좀 더 한 번 더 인식을 시켜준다 하면은 네. 한번 매수세가 더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과 14일 기준의 거래량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이상 더 나온다면은 그때는 좀 차익실현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산 인더스트리는요? 수산 인더스트리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지난달에 신한올 3-4호기 기자재 품질 검사 용역 수주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수주를 좀 진행을 했는데 그 현금 배당과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좀 진행을 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살펴본다 하면은 그때 이제 신탁 계약에 대해서도 저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신탁 계약을 취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증권사를 통해서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좀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회사는 50억 규모의 뭐 자사주 취득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8월 14일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휴젤이 최근에 그 올해 들어서 아마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산 인더스트리의 경우에는 기관의 순매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PBR이 0.44 정도 됩니다. 0.44배 정도 되는데 BPS를 봤을 때 3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22,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친인척이 그 지분을 좀 매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게 금액 단가 24,000원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은 저 PBR 주로서도 수산 인더스트리를 같이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수산 인더스트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원전 쪽을 좀 만나보고 왔는데 계속해서 뭐 단기적인 모멘텀도 있고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